정신 나갔네, 이거. 그냥 짜고 하는 거죠? 형이 맨날 동네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이거 다 짜고 하시네. 짜고 하는 거 짜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게임의 미키 꽝소입니다. 안녕 단디야. 아,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입니다. 힘이 없으시죠? 힘이 없어도 까르르르 하면서 텐션을 올리잖아요. 아, 오늘 컨텐츠를 두 개를 찍잖아. 강호동 선배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새벽 2시지만은 보는 시청자들은 지금 낮입니다. 아니 이게 술이 이제 점점 깨고 있지만, 야,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예요. 준비가 돼 있으니까 뭐 컨텐츠를 찍긴 찍어야 되는데 아주 제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이 안 올라오네. 우리가 힘든 거는 의미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들은 지금 처음 우리를 보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새벽 2시인 거는 상관이 없어요. 다시 한번 해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게임의 미키 꽝소입니다. 안녕 단디야. 아, 이제 좀 프로 같네. 아, 프로지. 프로 알파벳 얘기해 주세요. 됐고. 자, P.R.O. 됐고. 2% 나는 2% 부족하지. 자, 오늘의 컨텐츠 뭡니까? 자, 오늘의 컨텐츠, 일단 과메기. 아, 가까이 대지 말고. 과메기하고 돌멍게, 그리고 구룡포 과메기, 그 요즘 제철 홍가리비 라면 먹방. 아, 자, 세 가지를 한 방에 다 그걸 먹고 이제 자야지. 구룡포 거예요? 맞아. 뭐 중국산이랑 구룡포랑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형께 중국산이라는 게 아니라 먹어보면 맛이 좀 차이가 나요? 몰라, 난 중국산 안 먹어봤어. 중국산 똥 냄새가 나나? 과메기 효능 좀 얘기해주세요. 몸에 좋아. 자, 과메기는 황산화 효과가 있어서 노화 방지에 야, 좋다고. 그만. 생선은 다 똑같아. 노화 방지, 피부 미용, 단백질,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맨날 똑같은 얘기하지 마. 질려, 구독자들도. DHA, 그 다음에 EPA가 풍부해서. EPA는 아니잖아. 아니,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 오케이.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 아,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인지는 아세요? 아, 참네. 산타가, 오케이. 그 하느님이 오시, 어? 예수,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어머니 성함은 아세요? 마리아? 아니, 잠깐만. 마리아가 딸인가? 잠깐만. 무슨 마리아인지는 알아요? 아베 마리아. 아니야? 아베 마리아. 계란 마리아 아니고요? 계란. 산타클로스랑 예수님이랑은 어떤 관계예요? 뭐? 어떤 관계예요? 친척 아니야? 루돌프가 키우던 강아지고, 거의 그리스에서 태어나신 거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에서 태어나죠. 고향은 그리스야. 아, 그리스. 아니, 고향이 없지. 신인데 어떻게 고향이 있지? 혹시 예루살렘은 들어봤어요? 예루살렘 알지. 강남 성모병원은 들어봤어요? 알지. 자, 힌트 좋습니다. 다시 이름을 바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마리아죠? 성모 마리아? 아이, 까부지 마, 좀! 아니, 그러니까 그쪽은 내가 잘 모르, 그쪽 판은 잘 모르고. 딩동댕! 큰일 나, 이거. 음주방송 너무 이거 저거. 자, 루돌프는, 자, 1번 고라니, 2번 노루, 3번 사슴, 4번 술록. 눈에 달리는데, 눈에는 술록이던데. 아이, 몰라. 그냥 그게 뭐가 중요해. 자, 그러면 과메기 먹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후. 와후. 아니, 뭐가 헷갈리는 거예요? 꽃사슴인지 술록인지가 헷갈려. 꽃무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려워요. 아, 이런 거나 찍어. 김치, 꼬들빼기, 알타리. 요게 요번에 다 한 거잖아. 풀어줘야죠 또. 이제 잘하네. 많이 또 쌌다. 야, 근데 딱 먹을만 집어 쌌네. 뭐야, 10마리 넣으라 했더니 3마리를 넣어놨네. 아, 이거는 꽁치고, 옛날에는 청어로 많이 했지. 지금도 청어가 나와. 근데 솔직히 청어보다 꽁치가 맛있더라고, 나는. 이재혁 진짜 있잖아. 아니, 저 박재범 있잖아. 좀 통통한 걸로 보내든가. 이 새끼 살이 없는 걸로 보낸다. 살이 없는 걸로. 과메기 중에서 영양실조 과메기. 전쟁 고아. 맛은 있겠네, 통으로. 아, 참 힘들어.
양파 통으로 해서 하나? 끝났어. 그럼 무잖아. 진짜 답답하네. 아니 그 무잖아. 아 양파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 니 잘하는 게 뭐야 도대체. 아 답답하네. 무슨 마리아라고요? 아베 마리아. 김하중이 아베 마리아라고 그랬는데. 성모 마리. 아니 근데 그럼 두 가지인가? 아베 마리아 누구야? 아베 마리아 누구냐고. 아베. 어! 일본 대통령이잖아. 옛날에. 그건 아베고. 아베. 아베 마리아가 아니야. 그냥 아베잖아요. 아 술 먹었을 때 자꾸 이런 얘기하지 말라고 짜증 나니까. 야 이거 이거. 어이. 어 양파가 좋은데? 간단 음지가 좀 된 것 같아. 겉에 거는 네가 먹어야지. 차, 차. 들어와. 응. 뒤에 뭐지? 뭐. 자, 돌멍게. 자연산. 응. 돌멍게 처음 먹은 것 같은데. 아이고, 씨. 칼을 안 갈아놨구나, 이거. 아, 칼이 안 갈렸어. 보여줘야 돼, 전문가야. 와. 아수라 발발이다. 야, 이게 억셔서. 와우. 이게 진짜 돌같이 생겨서 돌멍게야, 이거. 이건 양식이 안 돼. 아, 이거 헹궈야 되는 거? 어? 와, 뭔 소리야, 이거. 오 마이 갓. 근데 솔직히 이게 짜서 못 먹어. 수돗물에 한번 헹궈야 돼. 언더스탠? 언더스탠. 언더는 뭐고, 스탠은 뭐예요? 언더. 미, 좋다. 스탠. 스탠바이 스탠. 아주, 아주 좋은 거지. 영어 얘기하지 말래. 아니, 형이 영어로 얘기했잖아, 지금. 아니, 나도 주소대로 얘기했으니까 떠드는 거야. 야, 언더스탠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좋은 거야. 아, 좋다, 이 뜻이에요? 엄청 좋은 거야. 언더. 예. 좋다, 높다. 언더, 언더가 뭐야? 야구는 알죠. 언더헤드로 던진다 그랬을 때, 김병현이나 이런 사람들이 밑으로 이렇게 해서 던지잖아요. 어, 그러네. 그니까 근데 그게 왜 높다예요? 온도. 아 그게 그거라니까. 아 그냥 대충 알면 그냥 알아들어. 이것만 키면 영어로 갖다가 계속. 언더도 뻑은 뭐야? 언더도 뻑은 나 처음 들어보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맨날 언더도 뻑이라는데. 그 잘못된 콩글리시 같아. 아 그래? 콩글리시 뭐야? 이게 진짜 골치 아프다 진짜 니도. 잉글리시는 알아요? 잉글리시. 뭐? 잉글리시. 영어를 잉글 아 진짜 답답하네. 잉글래시가 뭔데? 그... 까부지 마. 나 술 챘어. 자 이거 다 정신 나갔네 이거. 이거 다 그냥 짜고 하는 거죠? 다 형이 맨날 동대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이거 다 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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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왜? 짜고 하는 거 짜고. 언더더 미더덕이 생각나네. 확 진짜 미더덕 해나 보내 배우내라니까. 아이고 배야. 언더덕. 언더덕. 언더덕은 있죠. 아 그게 언더덕이었나. 응. 그 형... 아 잘러. 아 짜증나게 하지 말고 짜. 토토 할 때 언더덕이 있죠. 뭔 토토? 토토 한 적 없어요? 있지. 맨날 했지. 아니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미키나트 조카 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